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박하정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탄핵 심판에서 남은 변수다. 결국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서 얘기를 하겠다. 이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대리인단 중에는 대통령이 출석을 했으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뭐 결국은 대통령이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최종 결론을 내리겠죠. 네. 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심판장에 나오겠다고 하면 이걸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자, 대통령이 만약에 그래서 나오게 된다면은 길이 얼마나 또 지연이 될까요? 이 당사자인 대통령이 나오면요. 대통령 대리인단 그리고 국회 대리인단 그리고 이 재판관까지 당사자 신문을 할 수가 해야겠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신문이라는 것은 이 증인 신문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증인 신문처럼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대통령 대리인단이 우리가 좀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일을 좀 멀찍이 잡아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22일까지 공개변론 지금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네. 3월을 넘겨서 기일을 좀 잡아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는 기일을 따로 잡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심리를 상당히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은 3월 13일 결정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대리인단의 의도대로 진행이 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멀찍이 기일을 잡아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 신문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네. 대통령 신문이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최후 변론을 하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서류로,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대리인단의 희망대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그래도 며칠간의 이 재판 지연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헌재의 의지에 좀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고영태 녹취 파일 2천 개 이거를 검찰에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변수가 될 수 없을까요? 그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네. 헌재가 그걸 이제 받아들여 준 건데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기일을 따로 잡거나 뭐 이럴 일은 아니라는 게 헌재의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그거를 받아서 그냥 참고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3월 13일 선고는 아직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나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상당하다는 게 이게 네.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출석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아직까지는 3월 13일 이전 선거는 가능하다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